안녕하십니까. 생강명료와 전문가 김일입니다. 오늘 생단나비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은 오늘부터 작심 3일 북리뷰 제 1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오늘부터 작심 만일을 시작하라 라고 하면서 성장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달라지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이나물이 가즈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행동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자신만의 뚜렷한 인생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복의 힘,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행동의 연속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장 속력을 지금보다 200% 높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원리 첫 번째는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3인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인지는요. 성공 학습, 성공 원리 학습으로 해당 분야 지식을 쌓고요. 자신을 라이브 모니터링하고요. 기록과 실제 행동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원리 두 번째는요. 생산적인 파괴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내가 오랫동안 지녀온 관점은 파괴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성장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 성장 원리 세 번째는 행동 편향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다른 지식과 융합되거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변화를 늦출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30%만 돼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불완전함 덕분에 당신과 나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똑똑해지는 과정입니다. 저도 전에 내가 모르는 것이 뽀록날까봐 질문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바보가 되는 것이 미래에 똑똑해지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사이클 팀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 했는데요. 1%의 노력으로 3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성장은 비유 안벽주의에서 시작이 되고요. 비완벽으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작심삼일에서 작심만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섹익스피어는 무릇 간결은 지혜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은 에너지, 문제 해결 능력, 마인드셋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는요. 이 세가지의 곱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은 1부터 1 0 0이고요 마인드셋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에너지는 0에서 100입니다. 에너지가 0이면요. 전체가 0입니다. 마인드셋이 마이너스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행동에 무한 동력을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고요. 최적의 성공 경로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마인드셋입니다. 캐롤 드에그녀 마인드셋의 차이가 노력과 성공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30일을 해내자 실행하는데 5초면 충분해졌다. 100일을 해내자 계획의 80%는 반드시 이루어냈다. 365일을 해내자 인생이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작심 만일,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명료화 전문가 김일이었습니다.